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막 쏟아졌다가 또뭐 잠깐 뭐 소강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연봉이 예쁜 4개가 네 종목이 좀 눈에 띄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주식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요렇게 생긴 연봉 차트. 이한 봉이 1년의 거래잖아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추적을 해보고자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신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거래상으로 보면, 상장 때 제일 큰 거래가 있었네요, 이때. 그리고는 한번 올라가나 싶더니 지금 하나, 둘, 셋, 넷, 4년을 숨죽이다가 이제 이번 해에 지금 거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고, 연봉의 여기 추세를 돌파할 때니까 사실 적정은 한 22,000원, 3,000원일 때 매수하는 게 적정 매수가겠죠, 그죠? 뭐 지금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일단은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고, 월봉으로 보면 요 추세를 돌파했어요. 그죠? 돌파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21,000원에서 한 24,000원이 적정 매수가인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추세로 보면 저 위에 뭐 5만원, 6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은 좀 용감한 사람이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거 더갈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전고점 매물대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사실 안 되겠죠. 이게 매수를 하려면 손절을 딱 잡고 해야 주식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네, 제 생각은 이게 첫 번째 파동이고, 이제 두 번째, 한번 여기까지 가나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3만 원에 매수해서 3만 7천 원에 매도하는, 사실 그런 일은 이렇게 우리 저처럼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진짜 여기 가나 한번 보고 싶어서 영상을 남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쭉 3만원 쭉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저평가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나아지고는 있는데, 저평가 주식은 아니고, 제가 계속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봉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리는지 아니면은 더한 3만 5, 6천원까지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매수 매도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롯데 관광 개발인데, 얘는 그나마 그 나노신 소재보다 조금은 더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최대 거래가 재작년에 있었는데 그 종가가 14,550원인데, 얘 같은 경우에 조금 매수할 만하기도 하겠죠. 이제 종가에 14,450원부터 지금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이게 만약에 파동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한 3만원까지는 쭉 가지 않을까, 그죠?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모양새를 보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찍었으니까, 연봉상 그것도, 그리고 연기금에서 이거 언제부터예요? 한만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10,000원부터 지금 계속 사서 올리는 것 같아요. 언제 매도해버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번 달에 뭔가 아름다운 지표가 딱 떴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월목, 월요, 아, 월봉, 일목 기준선을 돌파하고 마무리가 된 7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보면, 8월에, 한 2만 6, 7천 원은 주당 한만 원은 그래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얘가 호텔 및 레저니까 당연히 그 질병 때문에 좋진 않겠지만, 이게 연기 매수하는 데다 뭐가 있겠다. 지금은 적자지만, 뭔가 뒤로, 흑자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숨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당장 뭐 이렇게 올라갈지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 차트의 위치를 보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그다음에 월덱스인데, 월덱스도 연봉을 보면, 다 올라왔죠. 그죠? 이제 위에 매물대는 있다, 없다? 이제 여기 지금 딱, 지금 추세 상단이에요. 그죠?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건참 용감한 사람 아니고서는 매수를 할수 없겠죠.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건참 위험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이 주식이, 좀 싸요. 싸기 때문에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14,000원을 기준으로 봐서 자기 한 2만 원까지 바라보겠다, 이러고 또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마치 그 SK 케미칼처럼 여기 계속 목 뚫고 있었던 이 빨간 선을 뚫었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어디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 11,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어야 지금 수익 한 20%를 얻고 있을 텐데, 그것도 말 그대로 만약에 자기가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건딱 5일선을 잡고 매수 매도를 해야겠죠. 5일선이 깨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만약에 다시 이런 차트가 여기 지금 이렇게 연봉이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여기가 전 고점이잖아요. 내가 한 요렇게 생긴 주식을 봤을 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걸 뚫었을 때한 9,500원 만 원에 내가 매수를 할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미 올라간 종목으로 매수 매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차트를 막 돌려보다가 요렇게 생긴 연봉을 보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갖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제 신고가를 낼까 말까 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예,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공부용으로. 마지막으로 에스폴리텍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연봉을 보면 이네 종목 중에서 그냥 무슨 실적 이런 걸 떠나서 생김새가 제일 예쁜 것은 롯데관광개발. 두 번째가 에스폴리텍이에요, 그죠? 그 다음이 나노월덱,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이 에스폴리텍이라는 종목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평가 주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 음봉만큼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한 2만 원까지 가겠죠, 그죠? 지금으로 한 3배 정도 갈수 있는,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는, 만약에 금년에 못 가게 되면 내년에라도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계속
추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게 뭔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악재가 떠서 훅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매수를 할수 있을까? 그런 한번 생각도 해보면서 종목을 나눠봅니다. 이 월봉으로 보면 다 뚫었어요. 저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 만약에 용감한 사람이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5일선 한 6,900원 정도 되네요. 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아, 7,000원 위로 올라가면 한번 따라가 보고 7,000원 밑으로 막확 내려 꽂으면 손절도 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뭐꼭 근데 이렇게 위에 있는 종목으로 매수 매도를 안 해도 되겠죠. 우리는 항상 어떤 종목 찾아내면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일봉상 이런 위치에서 우리는 매수해서 뭐 20, 30% 수익 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한번 연봉이 이렇게 네 개처럼 생긴 네 종목처럼 생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